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쪽 관심도 받으면서 수요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네.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고민 들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송파구 거여동 네. 거여 2단지 네. 4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거주 중이세요? 네네. 네. 분양받아서 2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 데가 위에 가까운 미래 네. 그다음에 또 그 여기 올림픽 휴미리 아파트 네. 그리고 강변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 있죠. 네. 네,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강변의 현대 아파트랑 회밀이랑 위례를 지금 세 군데를 갈아타는 전략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네, 그 중에서 네. 가장 좀 괜찮은 게 어디쯤인지. 알겠습니다. 연락처를 주셨고. 여러 가지. 네, 앞으로 그 입지랑 또 여러 가지 뭐 전망.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여 네. 2단지에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갈아타는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 군데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미래 가치가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거여 2단지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한 20년 정도 거주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오래 거주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좀 연식도 물론 좀 되기도 했고 좀 한 곳에 오래 머물렀으니까 한번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보면은요 제가 일단 네. 거여 2단지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이어서 또 네. 답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거여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5호선 거여역하고 뭐 바로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뭐 좋은 자리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거여동 주변 지역이요.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위쪽으로 뭐 거여마천 뭐 재정비 촉진지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뭐 위례 신도시를 포함한 이 북위례 신도시가 또 이제 같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북위례 신도시가 한창 조성 중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지금 주변이 다 이렇게 좀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가 거여 2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쪽 관심도 받으면서 수요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좀 이게 그 개별적인 우리 아파트 물건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연식이 꽤 오래됐죠. 20년이 훨씬 넘었죠? 여보세요? 네, 20년 넘었습니다. 네, 20년 넘었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 말씀하신 그 얘기 중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47평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수가 조금 커요. 지금 보면은 평수가 크고 노후된 아파트, 20년 이상 된 노후된 아파트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좀 선호도가 높은 축에 속하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면 갈아타기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갈아타기 하는 거에 찬성 의견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갈아타기로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총 세 군데였잖아요. 그죠? 네. 지금 보면은 하나는 이제 아래쪽에 우리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위례 신도시 쪽 아파트를 얘기하셨고 하나는 이제 문정동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고 하나는 저 위에 이제 강변 쪽에 이제 현대 아파트, 현대 프라임 아파트 세 군데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세 군데 중에 저는 이 문정동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보면은 위치 자체가 우리 거여 2단지보다는 좀 더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는 위치죠. 위치다 보니까는 조금 더 어떤 수요를 많이 이끌어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패밀리 아파트 바로 밑에는 문정 법조타운이라는 업무 단지도 있고 또 이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연식이 좀 차다 보니까 이 재건축 이야기가 슬슬 흘러나올 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보다는 좀 더 좀 어떤 투자 수요도 많을 거고 또 입지 자체가 업무 단지 위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실거주 관련 수요들도 많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위치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뭐 거여라는 지역 자체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좀 더 활발한 좀 수요 또 활발한 가치 상승을 원하신다면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그 서울 안쪽 중에서도 보신 아파트들 중에서는 이 문정동에 있는 패밀리 아파트가 좀 적당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드릴게요.